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저희 채널에서 한번 리슨업 에피소드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진행을 해볼까 해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굉장히 또 화제의 힙합 서바이벌 오디션 TV쇼가 되어버린 리슨업. 제가 일전에 리슨업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부 중국 구독자분들이 이번 리슨업 사이퍼에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이 아티스트의 경연 영상을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아티스트냐? Smelly D라는 아티스트고요.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음악에 대해서도 모르고. 근데 이 아티스트의 현재 그 경연 영상이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어떤 동영상 플랫폼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아티스트길래 굉장히 지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화제의 인물이 되었는지 저도 한번 느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좀 짧은 영상이긴 한데 이 Smelly D의 경연 영상을 보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사가 있길래 가사도 해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래퍼들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갖고 경연에 임한 아티스트지 않나 싶습니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요. 보도록 하죠. Smelly D의 경연 영상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음악부터가 뭔가 다른 걸 갖고 왔어. 아니, 이분 진짜 되게 특이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런 TV 오디션에는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 내가 세고 내가 멋있고. 그게 아니라 사랑 얘기를 꺼내면서 뭔가 다른 방향으로 오디션의 바이브를 이끌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계속 보죠. 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네. 이분 약간 보여지는 분위기나 느낌이 약간 리치 브라이언 같기도 하고. 와, 진짜 퍼포먼스가 너무 독특하다. 와, 이분 진짜 궁금해지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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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what I'm saying? 하는 부분에 가성을 탁 지르는데, 아, 진짜 독특하게 퍼포먼스 하신다. 오, 진짜 특이한데요? 이야. 아, 진짜 뉴웨이브 아티스트다. 아, 저는 여러분들 아까 참가자 래퍼들 막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 아시겠지만, 뭐 트랩을 보여주는 래퍼도 있을 테고 붐뱁을 보여주는 래퍼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통 경연에서 제일 많이 양분되는 사운드가 이제 트랩 아니면은 붐뱁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진짜 새로운 걸 갖고 오니까 사람들도 놀라고 여기에 참석한 프로듀서들도 놀라고 진짜 많이 지금 좀 뭐라 그럴까,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 아, 근데 여러분들 개성이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굉장히 높은 순위까지 올라갑니다. 오, 이건 뭐야? 저는 이 래퍼가 진짜 궁금해졌어요. 뭔가 틀에 박히지 않는 뭔가를 내놨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진짜 특이하다. 되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비디오를 보라고 많이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 이유를 알 것 같네. 좀 숨어있던 인재를 발견한 느낌이고, 뭔가 랩하는 스타일이 보통 요즘 아시잖아요, 멈블랩, 뭐 멜로디컬한 랩. 근데
그럼 멜로디컬한 랩? 이런 느낌들 중에서도 뭔가 색달랐어요. 자꾸 머릿속에 아까 그 뉴 노아람 쌩! 하는 부분에 가성 딱 올라가는 게 잊혀지지가 않아. 굉장히 킬링 포인트인 것 같고 틀에 박히지 않고 뭔가 새로운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아티스트들한테는 좋은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이거 너무 괜찮은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